박현경 선수는 아주 좋은 버디 찬스예요. 나이스! 박현경! 화이팅! 나이스! 박현경! 화이팅! 아, 박현경 선수 팬분들은 해외까지 또 이렇게 응원 목소리를 전해주시는데요. 여기서 저렇게 응원 구호 소리가 들릴 줄 몰랐습니다. 어, 대단합니다. 예. 어디 홀과 뭐 지켜야 될 홀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. 8번 홀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파워로 마무리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오르막의 2단 그린 위쪽에 있는 핀. 오! 야, 바운스가 꽤 컸는데 깃들이 맞았어요. 너무 깊은 것 같아요. 네. 세컨샷 기 때 마침 보람이 있는데요. 네. 두 홀 연속 버디입니다.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. 버디들 잘 잡아냅니다. 두 홀 연속 버디 잡았던 박현경. 오, 자 경사 따라서 왼쪽 경사를 탔어요. 핀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데요. 야,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었대요. 이번 대회는 베트남 유망주 선수들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박현경 선수는 3홀 연속 버디로 전반을 마칩니다. 7번, 8번, 9번 홀에서 다 파4 홀에서 333을 기록했어요. 예. 자, 박현경 선수 11번 홀. 오! 안 들어간 게 아깝네요. 예, 덩크샷 될 뻔했습니다. 아, 한국의 벤트그라스보다는 훨씬 잔디의 결을 좀 많이 영향을 많이 타게 돼요. 순결 역결도 그렇지만 또 옆으로 가는 결도 읽어야 됩니다. 나이스 버디! 박현경! 자, 박현경은 오늘 네 번째 버디 성공. 선두와 두 타차 공동 2위에 합류합니다.